안녕하세요. 꿈꾸는 곰 스튜디오의 주인장 K입니다. 지난주 처음 스튜디오 브이로그를 올리고 몇몇 친구분들이 잘 봤다고 안부를 전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. 아직 초보라 부족한 점들이 많아 고민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내가 이걸 잘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용기를 내어 이번 주도 브이로그를 올려봅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 알래스카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. 저희 마을은 특히나 바닷가 마을이라 그 바닷바람이 더욱 매섭습니다. 가끔은 살갗에 닿는 바람이 너무 매서워 칼날에 베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또 그 바람에 금방이라도 손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럴 때면 여름날에 부는 시원하고 따스한 바람을 떠올려 봅니다. 그럼 금방이라도 이 겨울 지나고 따스한 여름바람이 불 것 같아지면서 그 추위를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. 사실 이럴 땐 그냥 차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그런데 사진 찍을 욕심에 가끔은 손이 꽁꽁 얼어버릴 때까지 그 바람을 다 맞으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금방이라도 나를 잠식시켜버릴 것 같은 회오리 바람에 제 몸이 휘청일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새들의 힘찬 날개짓, 조금만 쉬면 바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가냘픈 새들이 몸을 휘청거리면서도 꿋꿋하게 그 바람에 맞서 비상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. 그럴 때면 치근한 마음에 그 새를 꼭 안아주고 싶어집니다. 아니 사실은 그냥 날지 말고 잠시 나무 아래 숨어있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.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들은 계속 그 바람에 맞서 앞으로 전진하려 합니다. 연약한 몸을 이리저리 휘청이면서도 이내 다시 날개짓을 하며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새들. 그 장면을 볼 때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야무지게 찾아가는 새들이 대견해 보입니다. 우리도 가끔 살면서 여러 상황들에 주저앉고 휘청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심을 깊게 고르시고 마음을 다잡으니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. 아마도 지금이 우리에겐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은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 언젠가 올 순풍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. 그렇게 노력해 간다면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언젠간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평범하고 소중했던 그러나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그런 소소하고 감사한 인상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 따스한 햇살처럼 오늘 하루도 빛나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부족하나마 저의 브이로그를 재밌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
나중에 잘못이에요.